행복하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았는데요. 이들의 달라진 주장은 무엇일지 간밤에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삼촌 팬을 몰고 다니는 20살 스타들이 잇따라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아, 예. 다양한 연예계 소식 간밤에서 확인하시죠. 네. 지난 14일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된 장미인의 이승현, 박시연 세 사람의 13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 진술 조사 당시에 모든 진술을 부인했습니다. 이승현 씨와 박시연 씨는 이번 공판에서 진술을 번복했는데요. 일부 시인했던 부분도 전면 부인, 검찰 조사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말인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당히 고압적인, 강압적인 분위기였다. 뭔가 검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야지만 자신이 선처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승현 씨의 경우 잠에서 깨면 주사를 더 놓아달라고 했던 인정했던 부분이 그런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시연 씨는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주 1회로 번복했습니다. 6주였습니다. 지난해 유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또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는 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빨리 사건을 끝내고 싶은 마음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재판관의 강도 높은 신문이 이어졌는데요. 피부과 원장이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도 그 위험성을 생각해 보지 않은 겁니까? 재판장이 볼 때 그 정도로 유명하면 언론 보든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두려워 허위 진술을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과거에 그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고 회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라는 점을 그 재판부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다면 피고인들에게는 뭐 좋은 결과가 나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돼서 뭐 쉬운 말로 괘씸죄에 걸려서 원래 받을 형량보다 더 늘어난다든지 그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좀 우려가 됩니다. 지난 3월부터 이어진 13번째 재판, 하지만 아직 끝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민 첫사랑 수지도, 국민 귀요미 설리도, 국민 여동생 아이유도 약속이나 한 듯 잇따라 열애설에 휘말리면서 가요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이죠. 국민 첫사랑 수지의 데이트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이동하는 사이에 길거리에서 제가 그냥 목격을 한 거예요. 돌아가라니까? 상대는 바로 드라마에서 못해? 수지의 곁을 지켜주던 호위무사 성준 씨였습니다. 네, 현실에서도 수지 곁을 호위 중인데요. 나오실 때 굉장히 주변을 의식하시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그 뒤를 뒤따르던 성준 씨는 그 수지 씨의 마음을 아는 듯하게 호위무사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셨는데 나오면서 수지 씨가 두리번거리자 안심시키려는 듯한 어깨 동무를 하셨고요. 수지 씨가 손을 잡으며 응대하면서 부분이 연인 관계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됐죠. 그렇다면 소속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네. 동료, 친한 동료요. 사실 그냥 친구 사이인데 옆에 일행도 있고 스토닝이죠. 뭐 배우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핑크빛 열애설로 가득한 가요계. 가을은 스타도 사랑하고픈 계절인가 보네요. 80년대 가요계를 평정했던 전설의 댄스 그룹 소방차의 정원관, 그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원관 형 재혼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다 그랬더니 또 하냐고 그러고 아니 몇 번째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아 저 아니에요. 내가 그러고 그랬어요 정말로. 그러고 아닙니다. 이렇게 보세요. 예비 신부의 얼굴이 공개되는 순간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는데요. 정원관 씨가 반할만 하죠. 네, 살도 많이 뺐어요. 나이 차이가 몇 살 납니까? 뭐 일반 분들 하는 그런 나이 차이보다는 조금 더 낮죠. 조금 더 낮아요. 조금 더. 지금 17년 정도 낮죠. 17년 차이. 아~ 무슨 일 하시는지. 인문학 계열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나네요. 지금 박사하고 조용구 씨보다 조금 더 낮은 분이 예. 박사님이세요? 또 통화 한 번만 시켜주면 안 돼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게. 네, 전화 연결해봤는데요. 원관 형 어디가 이렇게 좋은지 한마디만 좀 듣고 싶어요. 다 좋으세요. 최고의 답변이네요. 근데 왜 이렇게 이쁘세요? 어머나. 원관 형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해서 끝까지 이 생애 다할 때까지 똑같이 사랑하도록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요즘 대세 순수 청년 주원, 청순 섹시의 대명사 김아주, 완벽한 비주얼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찍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파헤치는 게 특기인 엘리트 프로파일러 앞에 전설적인 도둑이 된 첫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주원 김아중의 환상호 기대되시죠? 이번에 작품하면서 처음 만나신 거 아니에요?
연하 배우랑 처음 이제 작업해보는 거라서. 아,